삼성 관련 의혹은 계속됐습니다. 국민연금이 제1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권에 찬성한 게 정부 압력 때문이었다는 건데 오늘도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채림 기자입니다. 앞자리에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을 두고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. 합병에 반대했기 때문에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일종의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아서 일단 모두 누구라도 한마디 말을 거역하면은 그걸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작심한 듯 소신 발언은 이어집니다.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걸 보고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. 최강 전 국민연금 이사장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난 사실을 보고조차 받지 못했습니다. 저는 왜 제가 물러나야 되는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. 홍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을 통해서 만났다고 해명했습니다. 삼성 합병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최치훈 사장을 통해서 요청을 했어서. 하지만 이 부회장도 홍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쏟아진 의혹에 입을 닫았습니다. TV조선 이채림입니다.